정보통신망이다. 자, 먼저 가장 전통적인 전화통신망이죠. 음성전화통신망. 자, 1번. 전화통신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환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여기는 뭘 쓰죠? 여기서는 해선 교환 방식을 쓰는 거죠. 1번. 코가 연결된 후 데이터 전송 중에는 일정한 경로를 사용한다. 맞죠? 2번. 축적 교환 방식. 축적 교환 방식은 뭐죠? 그거는 패킷 교환 방식이에요. 패킷. 요거는 뭐예요? 영어로 store and 뭐 저장한 다음에 전달해 주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죠? 요거는 이제 실시간이지? 맞죠? 3번. 연속적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정답은 2번이 잘못됐다. 자, 2번에 해선을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정보의 축적, 가중, 변환하여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자, 이거는 뭐가 있을까? 카드 단말 서비스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있지. 이거는 뭘 이용하는 거죠? 전화망을 이용을 하는 거죠. 전화망을 이용해서 뭐야? 바로 부가가치를 value added 하는 네트워크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VAN 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카드 단말, 여러분들이 카드 쓰면은 그 이렇게 긁는 거 있죠? 그게 뭐를 이용하는 거야? 전화망을 이용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야. 정답은 4번, 3번, VAN, VAN의 서비스 기능 중 통신 처리 기능 계층으로 틀린 것은, 자, 패킷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뭐죠? 이거는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네트워크, 그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의 패킷 교환 방식이다. 그래서, 예, 통신 처리는 뭐 해주는 거예요? 바로 통신, 처리. 이거는 글자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변환해 주는 거랑 같은 거야. 변환도 대표적으로 뭐를? 뭐, 프로토콜. 프로토콜을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코드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뭐다, 예, 속도 또는 데이터 어떻게 이제 형식 되겠어요. 또는 뭐 미디어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 거다. 정답은 1번이 틀렸죠? 4번. 다음 중 부가가치 통신망에 특화된 응용 사례와 거리가 먼 것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1번. 은행 간 현금 인출기 공동이용 서비스. 맞아요. 2번. 신용카드 정보 시스템. 맞아요. 3번. 국내 항공사 간 항공권 예약 서비스. 맞아요. 4번. 전화 서비스는 그냥 요거를 이용하는 거죠? 뭐 부가가치를 제공해 주는 건 아니잖아. 아, 정답은 4번이다. 5번. 부가가치 통신망의 출연 배경과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정보 저장 용량의 증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이용해서 PSTN망으로 어떤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맞네. 2번. 아날로그 정보. 여기는 아날로그가 아니라 뭐죠? 여기는 디지털 정보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다. 3번. 정보통신 응용 분야의 다양화. 맞고. 처리 속도 향상. 맞습니다. 6번. 동기이식.
다중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얘랑 비교해야 돼. 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봐라. 그러면은 여기 표준은 어떠냐? 표준은 여기는 다양하죠. 여기는 단일. 여기는 이제 북미, 유럽,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구조는 여기는 좀 복잡해요. 여기는 조금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통신망 구성도 여기는 포인트 투 포인트인데 여기는 포인트 투 멀티 포인트가 가능하다. 주요 서비스는 얘는 주로 음성인데 얘는 음성, 영상, 데이터 다 된다. 뭐 이런 차이가 좀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주셔야 됩니다.